이번 전제는 엘리펀츠와 전주 KCC 이지스 시즌 네 번째 맞대 대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단 전자랜드는 이정재, 강상재, 쉘비, 김상규, 정혜군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전주 KCC 이지스 찰스로드, 송교창, 이현민, 송창용, 이정현 선수가 나와서 받아주는 쉘비, 이현민의 수비, 들어가보는 쉘비, 슛모션 외곽으로 뺍니다. 김상규가 안쪽 트입, 하이로 게임, 득점 성공입니다. 일단은 지금 코트에 계속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 이정재 선수고요. 로드 가뿐하게 올려놨습니다. 짜임새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립 맞고 나왔습니다. 자, 강상재 리바운드 이후에 자, 볼 이정현 선수가 긁어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로드 나가기 직전에 살려냈습니다. 자세 잡고 던집니다. 석점입니다. 찰스 로드. 김상규 시간 얼마 없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스틸을 두 개나 당했어요. 네. 이정현 지금 다시 한번 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수비 이후에 아쉬운 플레이가 한차례 나왔습니다. 패스가 빨라야죠. 네. 베이스라인 쪽 정혁은 대각점 석점. 정확합니다. 정혁은 같은 네. 소속팀에서 이제 뛰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KCC의 공격은 득점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웃넘버 상황에서 실비가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백플레이 완성시키는 정혁은 선수입니다. 이정현 슬쩍 이동을 했다가 에밋에게 던져놓습니다. 에밋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에밋 높게 올려놓습니다. 2포인트. 2분 20여초가 남아있는 1쿼터. 안드레 에밋 휘잡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쪽 슛모션 슬쩍 밀고 점프슛 깨끗합니다. 이정현 안드레 에밋 에밋 띄웁니다. 하승진 안드레 에밋과 하승진 선수입니다. 외곽으로 박찬희 빠른 스피드 멀리 던져줍니다. 강상재 뜹니다. 석점입니다. 강상재. KCC는 5개 던져서 지금까지 하나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6개 던져서 지금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KCC의 석점 공으로 재빨리 넘어서 김상규 레이업 2점입니다. 원샷 플레이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에밋 던집니다. 골 밑쪽에 하승진이 있었습니다만 앞서와 같은 멋진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25대 15. 자, 리바운드 아주 이렇게 해주면 힘이 나죠. 예, 골밑 가볍게 김상규 선수가 날아올랐습니다. 정면으로 다시 박찬희 파고듭니다. 골밑 여유있게 레이업 성공입니다. 아, 골밑에서의 지금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는 전자랜드고요. 커리 플레이는 실패. 자, 아웃넘버 상황 이정현 슬쩍슬쩍 오른쪽을 바라보고 여유있게 하지만 블락샷! 브라운입니다! 블락샷! 브라운 선수의 또 매력을 또 한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혁이 정면에서 대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살짝 앞으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턴오버를 기록하고 마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아, 불필요한 그 제스처 때문에 자, 테크니컬 파울이 되면서 일단 에미 선수가 자유투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시키는 안드레 에미 선수입니다. 안드레 에미 베이스라인 쪽 슬쩍 건네줍니다. 로드가 뜹니다. 백쿠션 성공입니다. 정혁은 김민구의 수비 자, 피해서 달려들어오는 브라운입니다. 아, 공격적으로 지금 이 패스킨을 잘 읽은 아. 로드 안쪽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안드레 에미 벗겨내고 안드레 에미 직접 해결합니다. 샤클락은 5초 4초 샤클락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블락샷입니다. 로드입니다. 자, 로드 특유의 셀러브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14초가 다시 주어진 상황에서 인천 전자랜드 쉘비 직접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쉘비 2분 40여초가 남아있습니다. 에밀 쏩니다. 깨끗했습니다. 에밀 정혁은 나와서 받아줍니다. 안쪽 파고 들어가는 정혁은 선수 어려운 자세 블락. 또 한 번은 로드입니다. 안드레 에밀 성큼성큼 뛰어들어갑니다. 에밀 어려운 자세 자유투 두 개를 따내는 안드레 에밀입니다. 자유투 다시 던지겠습니다. 에밀 자유투 1구 성공. 자주 이런 것이 나오지 못하고 심판이 이제 반장을 해야 되는데 예. 이쪽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제야 시동을 겁니다. 먼거리에서 석점을 날립니다. 네. 길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다툼 과정. 자, 이 과정에서 반칙. 1구 성공. 오늘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시죠. 예. 두 번째 하여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아. 앞쪽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송교창 뛰어올랐습니다. 기어코 마지막 두 점을 해결하는 송교창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골밑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리바운드 지금 따내는 과정에서 핑 하고 떨어졌어. 송교창 선수 지금 파울 트러블이에요. 예, 송교창 선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송창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쉘비 김민구
안쪽 찔러줍니다. 로드 돌아섰습니다. 자, 볼 다툼 과정에서 헬드볼 상황이 됐고 약간의 또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선수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약간 좀 흥분한 로드 선수가 정혁은 선수를 밀쳤고 지금 얼굴도 살짝 그 손을 댔던 것 같아요. 예. 1번 유파울. 자 유파울 일단 선언했고요. 12번 1번 더블 테크니컬 파울. 자 이러면 로드 선수가 퇴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드 선수가 유파울을 범했고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로 이제 순식간에 이제 반칙 두 개가 지금 추가가 된 상황이 됐거든요. 유파울에 관련된 지금 자유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송상영 코너 쪽 벗겨낸 이후에 이동해서 쏩니다. 석점퍼! 실비 선수가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에밋의 석점 길었습니다. 태바운 상황 다시 에밋이 쏩니다. 이 선수의 시작한 리바운드 하나가 실비 박찬희 석점이 뜹니다. 들어갔습니다. 박찬희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골밑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는 브라운 앞쪽으로 깊숙하게 박찬이 둘 곳 찾고 있습니다. 마운드 패스 달려 들어가는 강상재 두 점 성공입니다. 안드로에미 이제 많이 없죠. 예, 사클락이 쫓깁니다. 그리고 스틸입니다. 정혁은 자 열난한 드리블 셸비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열어져 쳤습니다. 이거 보면 또 맹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딱 예, 또 미폴로 쳤습니다. 스틸이에요 박찬희 선수의. 예. 아웃 넘버 상황입니다. 셸비 어려운 자세에서 투 포인트입니다. 조치 셸비입니다. 4클럭과 게임 클럭 1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드레미 베이스라인 쪽 어려운 자세 골밑 두 점입니다. 일단은 전자랜드가 65-60으로 5점을 리드한 채로 그렇죠? 마쳤습니다. 이제 전자랜드 볼이를 썼거든요. 그렇죠. 마운드 베스 브라운이 달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높게 떠오른 볼인데요. 툭 쳐내면서 일단 안드레 에밋 선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귀중한 첫 번째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예, 에밋 올라가는 과정에서 브라운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브라운의 반칙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브라운, 에밋 자유투 1구 성공, 2구도 성공. 샷클락 다시 한 자릿수. 정혁은 선수가 파고 들어갈 때 반칙이었습니다. 송교창 선수가 이렇게 되면 5반씩 퇴장이에요. 네, 그렇죠. 샷클락은 5초. 4초로 내놓고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구 따냈습니다. 김민구 왼쪽 오른쪽 모두 있는데 본인이 직접 올려놓습니다. 사크락 4초 3초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힘이 들어가죠. 예. 또 지금 4쿼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선수들의 체력적으로 소모가 된 시간에 역전 기회 김민구의 석점이 뜹니다. 들어갔습니다. 김민구의 석점포. 역전골이 김민구 선수 손에서 터지네요. 브라운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브라운 하승진 앞에 두고 레이업 성공입니다. 자, 에미시대는 해결사가 있기 때문에 스코어의 리드. 박찬희, 박찬희가 볼을 긁어냈습니다. 박찬희 직접 골밑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정현 볼 잡아내고 나옵니다. 코너 쪽 열려 있습니다. 송창영이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송창영.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송창영 선수의 석점포가 빛났습니다. 정병근 점프슛 성공. 안드레 에밋 정혁은의 수비. 에밋 자신있게 들어가 봅니다. 높게 올려놓습니다. 성공입니다. 브라운 아직은 해볼 만한 상황이 인천 전자랜드 골밑으로 투입 리버스 레이업 득점입니다. 시간 관리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네, 에밋 선수의 득점. 에밋 2포인트입니다. 44초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정현 파고 들어갑니다. 띄웁니다. 하승진, 하승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인천 전자랜드 엘리 펀치. 마운드 패스 브라운 슛모션 볼 놓쳤습니다. 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러보가 나왔습니다. 안드 에밋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칙으로 끝낸 정병국. 뭐 패배도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자 파울 작전 해야죠. 네. 이번 파울부터 이제 자유투를 주는 거예요. 네. 이정현 선수 지금 발 맞고 나갔습니다. 반칙 아니었습니다. 이정현 선수 못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이 그대로 전자랜드 속으로 넘어갑니다. 자, 과연 이번 공격 성공할 수 있을지. 정영상 선지입니다. 블락에 막혔습니다. 블락에 막혔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유투를 마지막 팀 파울에 의해서 쏠 수밖에 없어요. 예. 게임 클락 조정에 들어갔고요. 0.5초가 남은 상황에서 자유투 1구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넉점차
멋진 거리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81대 77입니다.